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본 송리산 근처에 있는 가성비가 정말로 좋은 해물 칼국수 집을 다녀와 봤습니다. 네, 이 집은 네, 호미 해물 칼국수라는 집인데 와, 정말 제가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. 반찬 넣은 거 보고 깜짝 놀랐고 네, 제가 한번 가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가게부터 보시겠습니다. 네, 단지석 완비이고요. 정말 규모가 큽니다. 단지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네, 저는 오늘 여기서 뭐 가게 이름이 호미 해물 칼국수인데 이 메뉴 이름도 호미 해물 칼국수가 있더라고요. 이게 뭐 시그니처 대표 메뉴라고 하길래 뭐 당장 이걸 주문했어요. 예, 여름 메뉴 따로 있습니다. 뭐 백숙도 있고 네, 2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. 저 보이시죠? 호미 해물 칼국수 1인분에 8,000원. 정말로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정말로 가격이 저렴하고요. 네, 2인분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. 그 대신 가성비가 좋은 대신에 2인분 이상 주문해야 됩니다. 네, 여기는 좋은 점이 네, 막걸리가 정말 무한리필이에요. 막걸리가. 그래서 뭐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,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꽁보리밥도 정말로 무한리필이고요. 서비스로 주시는 겁니다. 네, 여러분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. 짠! 여러분들 해물칼국수 시키시면은 꽁보리밥 공짜 나갑니다. 네, 이 해물도 엄청 가득 넣어주시고요. 새우, 뭐 조개라든지 꽃게 가득 넣어주십니다. 이게 정말로 합해서 16,000원입니다 여러분들. 정말 믿기지가 않죠. 정말로 네, 꽃게 먹어보겠습니다. 정말 가득 담아주십니다. 이 집은 떠내기 장소 안 합니다.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집이기 때문에 정말 남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. 손님들을 위해서 재료를 듬뿍 담아주십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해물 칼국수 시키시면은 내가 꽁보리밥에서 서비스 나갔는데 이것은 그 사장님이 직접 담그신 고추장입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여기다 고추장 뿌려 드셔보십시오. 꽁보리밥 고추장면은 서비스로 더 주시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다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. 이 다 해가지고 1인당 막 8,000원. 정말로 가성비 좋아요. 이제 해물을 어느 정도 다 먹었으면은 이렇게 면사리를 넣어줍니다. 칼국수 사리 통째로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네, 불 좀 세게 켜주시고 파리 쫄깃쫄깃합니다. 와, 대박. 와, 대박. 진짜 먹어보겠습니다.
네 여러분 막걸리도 마음껏 즐기시고 꽁보리밥도 많이 드시고 네 이 해물 칼국수 국물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. 네 꼭 한번 드시러 와보십시오. 최고의 가성비 맛집입니다. 이상